갈증난다. 아유 갈증나. 야 신임 뭐하냐? 아 예, 커피 마십니다. 아 그래? 아 그럼 나도 한잔 먹어야겠다. 사다 드릴까요? 응? 그냥 네 거 빼서 마실 꼰제. 1이네? 아 예. 그거 에스프레소입니다. 아우 싸워.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쓰냐. 아이 주십시오. 응? 여기 시럽 넣어서 먹을 꼰대. 시럽 넣어서 먹어야지. 맛있겠다. 그거 손 세정제입니다. 야 세정제를 왜 여기다 갖다 놨어. 아우 야 갖다 버려. 안 먹어. 가 가. 아유. 좋은 아침. 반가워요.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요. 야 인턴 넌 뭐가 그렇게 신나서 실실거려? 부장님은 뭐가 그렇게 화나서 씩씩거리세요? 뭐? 그리고 월급은 언제 주세요? 뭐 월급? 야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 타령이야? 그러는 부장님은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왜 일 타령이세요? 뭐? 돈 타령? 야 열정 페이란 말 몰라? 페이를 주셔야 열정이 생기죠. 야 내가 너 땐 이런 식으로 안 했어. 저도 부장님 되면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. 뭐? 30년 전엔 너 같은 애 뽑지도 않았어. 30년 전엔 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. 이게 어디서 말 대답이야? 말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죠. 너 보니까 그냥 숨이 꽉 막힌다. 부장님 이게 숨 막히는 거죠. 됐어. 뭘 보고 싶어. 그냥 가. 그럼 저 퇴근합니다. 응? 아, 퇴근 후에 깨톡으로 일 시키지 마세요. 뭐? 뭐? 퇴근? 아우 너. 아우 머리야. 아우 저 사람 왜 저래. 이봐 임성우. 아, 예. 내가 시계 샘플 좀 만들려고 했더니 이걸 지금 시계라고 만들었어? 이게 시계야? 어, 죄송합니다. 이건 시계가 아니라 보물이야. 네? 여기야 칭찬이야. 당장 차고 싶다고. 아 정말요? 발로 차고 싶다고 임마. 야 이런 거 팔면 회사에 남는 것도 없어. 어 죄송합니다. 다 팔려서 시계가 안 남을 거라고. 응? 이 시계는 분명 TV에도 나올 거야. 드라마예요? 소비자 고발. 아유 너무 그렇게 점점 낙오자가 될 거야. 아 예. 낙오자였던 아인슈타인도 크게 성공했잖아. 예. 아인슈타인처럼 되란 얘기야. 어, 감사합니다.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됐어?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죽었어. 꺼져. 아, 예.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아, 오늘 드라이가 잘못됐네. 어, 아이.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, 신입사. 신사. 야, 이 디젤이네. 디젤이요? 뒤에 젤 뭉쳤다고. 디젤. 아, 예. 저 신입, 네. 저 매일 일찍 출근하는데 저 아침은 먹고 다니니? 아예 먹고 다닙니다. 오, 그럼 저기 먹는 아침이 비야, 비비야. 비는 뭐고 비비는 뭐예요? 밥이야, 빵이야. 아하, 밥 먹습니다. 밥, 예. 한국인은 밥심. 아, 오, 예. 난 BMW야. BMW요? 밥에 물 말아서 완샷해. 아, 예. 네. 그게 시가 나고 좋다. 저도 가끔 그렇게 먹습니다. 그래 그래 좋아. 아, 예. 저 신입, 예. 신년도 되는데 이거 봤어? 이건 뭐예요? 사주 봤어? 아, 예 봤습니다. 어, 그럼 어떻게 이게 잘 된대? 이게 잘 된대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일이 잘 된대? 사랑이 잘 된대? 아, 둘 다 잘 된답니다. 둘 다? 욕심쟁이! 오호호! 아, 예. 난 이거야. 이건 뭐예요? 이번에 삼재래. 아, 야 그래도 이 팬티에 부적 놓고 다녀서 좋아. 아 예. 저 신입, 네. 저기 일 잘 된다고 하면은 너 저기 우리 회사를 이거야 이거야.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오래 다닐 거야? 이직할 거야? 아, 오래 다닐 겁니다. 오래 다닐 거야? 오, 입에 발린 소리. 아, 예. 난 이거야. 이직하실게요? 잘릴 것 같아. 야, 기분도 꿀꿀한데 7시에 일 끝나면은 니네 집 가서 사주원 얘기 좀 하자. 아, 예, 좋습니다. 내가 과일 사갈게. 예. 먹고 싶은 과일이 이거야, 이거야.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이건 오렌지고 이거는 아, 사과! 포도야. 아, 어떡할래? 아, 저 오렌지 먹겠습니다. 오렌지? 예. 그래, 오렌지 가자. 오렌지 네가 깔아. 아, 예. 야, 손 가자. 예. 같이 갈래? 아, 저 생각 없어요. 그래, 그럼. 일할 생각 없다고요. 빨리 가요. 뭐야? 부장님도 같이 가시죠? 아, 그럴까? 예. 아, 이거 과일에는 양주가 딱인데. 니네 집에 양주 있냐? 어, 예, 있긴 한데. 어? 그 양주 우리가 다 나눠 먹을 꼰대. 아, 그거 부장님 드리려고 산 건데요?